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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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추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다른 여자 멤버들만치 많지는 않을 거 압니다. 하지만 자, 부분 끝났습니다. 다시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입 BJ 와빌리즈 원우구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추가 있어야 꽃이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꽃이 전지하기 위해선 추가 필요하다. 줄여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꽃추죠. 내가 그래도 너 킬렉이도 했었는데 도망갔다가 다시 오네? 킬렉이요? 크로마키 켜고 잠깐 벽 옆으로 나오고 계세요. 크루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부분을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과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양갱이가 가장 먼저 아프리카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치고 기만한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오리지널이 있었습니다. 원오고 씨는 이미 예전에 혼자서 아프리카를 켜보겠다고 아프리카로 건너간 적이 있었어요. 결국 거기서 한 것은 롤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이 킬내기 미션까지 걸어줬는데 그것을 먹튀하고 트위치로 다시 도망간 바 정말 고개 숙여 사죄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캠들 무시 그리고 첫 크루 방송 때 왁타버스 무시 발언했던 원오구의 해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오구 씨 혹시 본인이 찍어 누를 수 있는 크루 중에 4번 왁타버스를 골랐을 때 그 클립이 우악군님에게 들어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끄럽지만 예, 후식은 들었습니다. 호세구 씨한테도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염치스럽지만 알고 있습니다. 민심도 잃고 점수도 잃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와, 아니 아찔한데? 와, 무섭다. 고세호 씨는 너무 착한 나머지 아, 나락 쇼? 너무 쉽지 않은데? 라고 돌려 말씀하셨지만 우악군님의 반응 보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우악군님이라면은 흥미롭지 않은 영상이나 어떤 뭐 게시물을 봤을 때 아, 네, 뭐 잘 봤습니다, 킹아. 요 정도 텐션으로 넘어가는 그 우악군님이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 그런 우악군님께서 본인이 왁타버스를 찍어내릴 수 있다는 클립을 보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오 이거 진짜! 우리 나온 거예요? 저는 4번. 4번. 그렇구나. 와 빌리지. 와 빌리지. 다양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원우구입니다. 퀴즈쇼에서 이세돌 분들을 고른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겨보겠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담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애정어린 마음을 담아서 고르게 되었는데 그때 그 질문은 오해가 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무엔터, 최간에 순위그룹 이 셋 중에서는 누굴 꺾을 수 있다는 이야기시죠? 수장의 의견과는 상관없지만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지. 저희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또 있나요? 지나다니면서 돈을 뿌리고 돈을 왜 그렇게 뿌리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거 아프리카에서 좀 별풍선이라서 필요 없어? 라고 했던 그 말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이거는 다소 모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전 지금 김민별 씨에게 빚이 있습니다. 이 빚쟁이인 마당에 어떻게 돈을 뿌리겠습니까? 잘못된 제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말이 모함이라는 것에 얼마나 걸 수 있죠?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혹시라도 술을 먹거나 머리에 뭔가를 맞았었나 봐요. 예. 본인도 지금 확신을 못하겠죠? 못하겠죠? 할 수 있으면 돈 버시던가 확실하게 말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억 안 나죠? 예. 모함입니다. 보정동 사람님 별풍선 10개. 오늘 딱히 컨텐츠 할 게 마땅히 떠오르지 않아서 되는 대로 짓거려 봤습니다. 2주의 방송을 되게 긴 시간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는 이만 가보죠. 내일 모레 보자. 제가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이게 뭐지? 아니 야 다들 1080 넘어와가지고 1080 방송하고 있는데 이제 차이가 더 크게 나네 이제. 아 이렇게 놀랄 수가 있나? 아니 심지어 마이크도 멀리 두니까 아까 사람들이 소리가 작대.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설정 잠깐 하고 있을 테니까 화장실 한 번만 다녀오세요. 아 오케이. 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신입 입장에서 풍 요구를 하는 게 조금 죄송스러울 수 있으나 식사시로 하나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와빌리즈 단체 24시간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프리카 문화상 식사시로 때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실수로 먹어버렸다. 네. 그럼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24시간 방송. 어? 맞아요? 어. 어? 와. 먼저 설명드릴게요. 민수랑 밥을 먹어. 근데 식사시로가 나왔어.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아프리카 공부 조금이라도 했으면은 식사시로 때 먹으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리다니 본인 알든 안 먹겠지? 내가 똑똑하네. 커피 한 잔 먹어, 오케이. 커피를 딱 먹게 해. 뭔지 알지? 만약에 얘가 식사시로를 모른다 그럼 내가 사전에 설명을 할게. 혹시라도 식사시로 오면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진짜 속아. 이거 백퍼 속아, 백퍼 속아. 됐지? 네. 오늘의 메뉴는 신랑탕을 준비했습니다. 네. 마루나레 MKVIN인 별풍선 1414개. 이거 아세요? 식사.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되면 안 좋던데? 아니, 상관없어. 왜냐면은 이거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1415. 그거 하나 실드가 되는 거예요. 아, 실드가 된다고요? 어. 아, 이게 스타트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아, 실드가 생긴 거예요? 아, 이미 선 실드. 아, 혹시 저 밖에 제 가방에서 네. 아이패드 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아, 아이패드요? 식사 실드 오늘 전방에서 없는 척 할게요. 142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거기 142로 주방 속에 둘이 터지고 불이니까 이 새끼 식사 실드 때 먹여야 되거든요. 그냥 두 개 쏘면 되잖아. 내가 트위치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42로 두 개 터진다는 게 약간 상상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게 내 나라가 아니고 안 터질 것 같아서 무섭다고. 자, 뭐 할 게 있어가지고. 아, 됐습니다. 근데 안 계실 때 제가 시청자분들이랑 상의를 좀 해봤는데 여론이 네. 투지 첫 방송은 본인이 말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드 거는 없다? 빨리 먹어야겠네. 아, 아까 완화나 지목이에요, 식사가? 아, 그러면 뭐. 아, 제가 아니었어요? 대박입니다, 선생님. 마루나레 MKVIN인 별풍선 1415개 모두 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일사이로 감사합니다. 아, 뭔지 알아요? 식사를 먹죠. 오, 안 해? 그럼 일사이로. 공부 열심히 했구만. 아, 존나 열심히 했지. 70님이 뚫린 별풍선 1410. 네? 이거 마시는 건 안 돼. 죄송한데 혹시 지금 식사시로 레드불 드신 거예요? 아, 마신 척한 거예요. 레드불 냄새 확 나는데 말씀하시네. 에그타르트님 별풍선 10개 24시간 노방종 축하합니다. 어? 이거 식사시로 때 먹으면 24시간 방송이니까 축하해 24시간이 야물잘표. 자연광장님 뭐든 먹는 거 심지어 그럼 먹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여러분 이로써 와빌리지 합숙 24시간 방송에 미미짱이 초대되었습니다. 나랑 다 걸렸어? 왜 세 명째야? 미러장 부모님 별풍선 10개. 자, 맞아요. 저때 땄습니까? 내 계획이 뭔지 아니? 텀이 나였어. 골뱅이 이주한님 별풍선 1475개. 뭐야 유튜브 보시면 내다버려. 그래도 어쨌든 벌칙이었으니까 크게 한 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양갱이도 걸렸더라고. 뭐 안 씁니다. 아예 취급을 안 해요. 아, 나 커피 먹으라고? 혹시 모르잖아. 나 이번엔 딸기가 먹고 싶은데. 이건 액체잖아요. 은별이랑 원호 둘 남았다. 여러분 절대 뽁뽁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네, 두 명 남았기 때문에. 702 미쫄림 별풍선 1415개. 그래 맛있게 먹자. 702 미쫄림 별풍선 10개. 키우 먹어도 괜찮아. 여보세요? 작가님 저 아프리카 방송 중인데요. 14시부 잠깐만 다시 걸어볼래? 네. 어우 공주야. 몸을 공주리니 14시부가 터졌어요. 근데 14시부 주신 분이 그냥 먹어도 된대요. 먹으면 안 된대요. 근데 애들이 뭐가 맞죠? 근데 그게 있어. 소스가 빼면 먹어도 돼.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씹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거죠?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10개. 지금 음식을 섭취를 하셨나요? 아니요 소스만 먹었습니다. 소스를 드셨습니까? 네.
소스를 먹으면 24시간 방송입니다.